네, 안녕하세요. 최윤석 유저TV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스페셜한 상품을 한번 다뤄보려고 많은 용자인들을 한 곳으로 모였는데요. 그게 어떤 상품이냐면 리버스 몰게지라는 상품을 할 거예요. 근데 리버스 몰게지라는 상품을 다루기 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왜 준비를 했냐면 저희 손님분 중에 한 분이 키모테라피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몰게지 때문에 몰게지 페이먼 때문에 은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 리버스 몰게지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은퇴를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스페셜 게스트인 미스집TV를 운영하고 계신 스티브님을 좀 초대를 해서 이 상품을 또 얘기를 할 텐데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미스집 TV로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스마트하게 집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채널로 이름을 지어서 미스집 TV고요.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스티븐 융자 전문인입니다. 네, 안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어보려고 해서 왜 미스집인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미국에서 스마트하게 네. 네. 집을 사는 방법. 이름 짓는 거는 다 기가 막혀요. 나는 이름을 못 줘서 그냥 최윤석 융자 TV라고 아, 하는데. 이걸 다 물어봐요, 네, 다. 그러니까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 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또 융알모 씨, 또 융알모 씨로 데뷔하신 이제 황제만 씨라고 하는데 제이황이라고도 하죠. 이제 융자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또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하신 분인데 본인 소개 좀 오늘 좀 제대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웨이 홈론에서 MLO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이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왔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있었고 오늘 또 리버스 몰기지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상황에서 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모르는 사정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얼마나 사셨죠?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저는 되게 오래 살았네요. 네, 거의 도박이네. 아, 벌써 20년이 네. 넘어가네요. 네. 그럼 나이가 혹시 25? 25살 5살 정도 아유, 살았으니까 젊으시네. 이제 젊으시네. 네, 나이 25살. 나이를 보기에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리버스 몰게지가 가장 크게 혜택 볼수 있는 주 중에 하나가 좀 캘리포니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무래도 그 리버스 몰게지를 하는 조건이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시겠지만 멀티 유닛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캘리포니아들은 이제 집들이 보통 부지가 작고 네. 이걸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이걸 자릅니다. 주소를 그쵸. 잘라서 보시면 저도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 위셔면 1000 and half 위셔, 1000 and quarter 위셔. 그래서 1000은 주소가 4개가 나와요. 그래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잖아요. 4개니까. 그럼 거기서 집주인이 하나 앞에서 하시고 뒤에 3개는 렌트 주시고 이런 집들이 많아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길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이제 거죠. 리버스 몰게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리버스 몰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미스집 TV를 운영하고 계신 스티브 씨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일단은 리버스 몰기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부터 제가 먼저 네. 풀어드리고 제가 어떤 설명드리면 오해가 있을까요? 일단 리버스 네. 몰기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집 이거 소유권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거 받았는데 예. 자녀한테 이걸 좀 상속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품을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찾기 시작해갖고 저희가 상품으로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거를 사장님한테 하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하면 멱살 잡힌대. 그러니까 멱살 잡혔던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상품을 모르고 이 상품을 팔게 되면 그런 사례가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그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그 부정적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멱살 일단 잡히기 제가. 전에. 일단 멱살 안뭐 상속이 잡히려고?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게 일반 융자랑 똑같아요. 일반 융자도 집에다가 담보권을 은행이 설정은 하지만 내가 집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팔 수도 있고 재융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리버스 몰기지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버스 몰기지도 이름이 몰기지니까 집에 대해서 담보권을 은행이 설정은 하지만 내가 계획이 바뀌어서 재융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중간에 집을 팔 수도 있고 그게 언제든지 가능해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 상속에 관한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남은 에쿼티를 자녀한테 상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남아있는 이제 재산이 나중에는 상속이 가능한데 자 리버스 몰기지라고 하면 이게 좀 간단하게 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만 씨가 이제 몰기지를 빌리려고 하는 이제 바로어인데 리버스 몰기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벤셔널 융자는 제가 재만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재만 씨는 저한테 리페이를 하는 그런 형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재만 씨는 저한테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리버스 몰기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제가 드리고 오히려 원금하고 폐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에쿼티를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매년. 매년 그 희금이라는 거를 매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반대로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준다. 라고 하면은 좀 컨셉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버스 몰기지라는 거고, 리버스 몰기지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례처럼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페이오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이 제 집이 페이오프 된 집을 가지고 실질적인 은퇴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진짜 은퇴가 가능한 걸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단 제가 첫 번째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게 FHA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FHA는 이제 정부 기관인데 FHA에서 랜더들한테 은행들한테 인슈어드를 해주는 안전한 금융 상품이죠. 그렇죠. 안전한 상품인 거죠. 목적이 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일반 융자는 그냥 경제 활동하면서 페이먼트 잘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요거는 FHA에서 은행에 인슈어드를 해줘서 시니어들이 집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도록 은퇴 목적으로 만든 금융 상품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큰 차이점. 아무래도 이제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다 네. 보니 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단점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는 건데 이 리버스 몰기지를 이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자연 나이 제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몇 세 때부터 이 상품이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어떤 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62세 맞습니다. 62세부터 만 62세부터 이 상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 62세면은 뭐 주위에서 보시면 뭐 아시는 형님들도 이제 60세 이상 되시는 형.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있잖아요. 술 나보다 더 많이 마시네.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런 상품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 FHA에서 왜 이 리버스 몰기지라는 거를 주관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이 큰 장점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62세에서 62세 이상인데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집에 에쿼티를 활용하고 싶은데 에쿼티를 활용하게 되는 순간 모든 융자가 페이먼트가 발생이 되잖아요. 에쿼티를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캐시아웃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금액을 뽑던가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던가 홈 에쿼티 융자를 받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집을 팔던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다 재융자를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몰기지 페이먼트가 또 꽤 세잖아요. 그게 그렇죠. 부담이 매달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갚으려고 은퇴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집을 만약에 팔았더라도 아, 나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서 집을 팔았더라도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어디 렌트를 네. 가든가 어디를 하면 또 네. 렌트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리버스 몰기지는 받고 나서 돈을 수령하지만 먼틀리 페이먼트가 당장 부담이 없다는 게 진짜 좋은 장점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그 60세 이상 뭐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노인 아파트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주위에 봐도 보더라도. 아니 그리고 들어가기도 네.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웨이링리스트가 있고 너무 길어서 뭐 네. 그 가격 위에서 뭐 저렴하지만 당연히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네. 아니면 혹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당연히 커버가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인 노인 아파트가 굉장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좋은 거주지가 있긴 하지만
이 리버스 몰개지를 활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30만 불, 4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몰개지는 한 돈 10만 불 남아있고, 돈 10만 불 남아있는데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건강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서 자녀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뭐 다른 뭐 집을 정리를 해서 다른 집에 새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조금 힘든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캐시아웃을 좀 하고 싶다. 집은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 캐시아웃을 해서 내가 이 지금 현재 지금 내고 있는 몰개지 페이먼 혹은 캐시아웃을 해서 발생되는 몰개지 페이먼을 지금 그나마 좀 그 내가 살고 있는 기간 조금이라도 좀 덜 부담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문의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왜냐하면 재용자를 받는 순간 아니면 혹은 내가 몰개지 페이먼이 발생하는 순간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몰개지 페이먼을 그쵸. 부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리버스 몰개지를 받으면요.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몰개지 페이먼이 없다라는 그게 거예요. 진짜 장점.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고 내가 애꿎이가 뭐 많이 없어서 그냥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금이 재용자 되는 수준이어도 이분은 이 집이 이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 몰개지 페이먼을 안 내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안도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혹은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뭐 애꿎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뭐 매년 돈을 받으면서 돈을 거꾸로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혹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이 집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계속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좀 말씀 좀. 그 사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그게 정말 아프신 분인데 뭐 어디 옷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일을 안 할 수도 그렇죠. 없고 지금 이분이 이제 청소업을 이제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이유는 몰개지 페이먼을 그렇죠. 내기 위해서. 페이먼트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 노예지. 그렇죠. 저도 만약에 반대로 제가 나이가 먹어서 몰개지 페이먼이 있으면 뭐 30년 이거 언제 갚아요? 있으면은 나도 은퇴를 못하고 계속 몰개지 페이먼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리버스 몰개지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내가 좀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진짜 은퇴 아닌 내가 정말 집값 걱정 없는 은퇴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죠.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뭐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지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를 한국일보에서 기사화를 시킨 거예요. 어떤 거냐면 70년대생 이상부터는 평균 기대 수명이 140세다. 140 이게 좀 와닿나요 마음이? 140세. 140세. 네, 100세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70년대 이상은 140대까지 사는 거야. 한번 읽어주세요, 재만 씨가. 간략하게. 이런 분들 많이 나와요. 네. 재만 씨가 좀 간략하게 기사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네, 뭐 조지아 좋겠네. 연구팀에서 인간 수명을 분석한 내용인데 31일자 한국일보 기사고요. 네. 이게. 네. 어디 딴지 일보가 아니에요, 이게. 네. 연구팀이 70년도에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 140살까지 장수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렇죠. 영국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데일리 미러 이런 걸 많이 해요 보면은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은 이 같은 네. 내용의 인간 수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밀 분석 결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41세까지 살면은 지금 20살이에요 지금? 20살이면 저 25살. 20살 너무 간다. 베이비네요 베이비 아직 젊은. 아 그렇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네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60세 은퇴한다고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지금 제가 뭐 60세까지는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62세까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22년이 남았어요. 금방이야. 예, 네, 22년이 남았지만 내가 22년을 이 집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몰개지 페이먼이 없을까요? 남아있잖아요. 저는 30년 융자를 받았으니. 숨이 턱 막히는. 네, 그러니까 뭐 숨이 막힐 수도 있죠. 막히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야, 정말 은퇴 아닌 30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62세 제가 은퇴를 정말 할까요? 우리가 140까지 산다고 하면 정말 어떤 건강한 체격을 유지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62세에 아니면 주위에 있는 형님분들, 형들, 내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62세에 혹은 더 연세가 있으셔서 집값을 안 내는 은퇴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편할까요? 미국에서는 네. 페이먼 때문에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딴 게 아니라. 그렇죠. 아. 미국이 그게 있어요. 빌. 빌빌대다 간다. 뭐냐면 빌내다 간다는 거예요. 어. 빌이잖아요. 물기지 페이먼이 빌이잖아요. 빌빌빌대다 간다. 아니, 그게 이제 빌만 내다 간다는 거예요. 양날의 검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젊고 경제 활동을 네. 왕성히 하는 사람들은 요 물기지를 통해서 그렇죠. 레버리지로 집도 사고 재산을 장만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데 아직 저기 수명이 기니까. 그렇죠. 너무 은퇴를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한테는 물기지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퇴를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도 달라지고 지금 또 제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 약값이 의료를 맞아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약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노인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점점점 부담해야 되는 약값이 늘어나고 병원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소셜 세큐리티 혹은 펜션 플랜 그런 뭐 몇천 불 받는 걸로 과연 집값을 내면서 은퇴가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저희 부모님 혹은 뭐 주위에 계시는 이제 62세 이상 되시는 뭐 큰형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큰형님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집값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품이 있으니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죠?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먼틀리 인컴 자격 조건이 있나요? 오해 중에 또 하나가 네. 아예 뭐 소득을 안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문턱이 많이 낮은 거예요. 일단은 그쵸. 보통은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융자 자격이 신청 자격이 충분히 네. 가능하고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62세 되신 분들 중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 인컴 대신 내가 에셋으로 보험과 재산세가 충분히 커버되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에코리가 정말 페이오프가 돼 있어서 세러사이드로 이제 그 보험과 몰개지 그 보험과 그 텍스가 재산세가 커버가 돼 있으면 그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세러사이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러사이드는 뭐냐면 내가 히큼, 그러니까 캐시아웃도 옵션이 있잖아요. 럼썸이 있고 라인업 크레딧이 있는데 이제 럼썸으로 받든 라인업 크레딧으로 받든 어떤 금액이 정해지는데 내가 세러사이드를 또 셋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러사이드는 뭐냐면 보험, 그러니까 에스크로가 없는 상품인 거예요. 결국에는 에스크로가 없는 상품이니까 보험이나 재산세를 이제 매년 내야 되는데 그 내야 되는 돈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세러사이드로 어느 정도 셋업을 해서 이제 매년 보험과 재산세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옵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리버스 몰개지는 월페이먼트를 그러니까 안 내는데 빼고 그러니까 몰개지가 저희가 그 지금 받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FHA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이 매년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너 크레딧 그러니까 히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히큼인데 이 두 종류 말고 또 세러사이드로 또 따로 셋업을 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몰개지 페이먼트를 안 내지만 몰개지 페이프는 당연히 안 내죠. 그렇죠. 네, 안 내지만 네. 여전히 내가 재산세나 그렇죠. 보험료는 내야 되는데 그 재산세 보험료조차도 요 리버스 몰기지를 통해서 이제 대신 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 낸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아가는 그 라이너 코엘 그렇죠. 포션을 빼놓는 그러니까 거죠. 요, 예, 예, 예. 말 그대로 세러사이드.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와 있는 론트 밸류는 정확한 거예요. 이 론트 밸류 이상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세러사이드를 셋업을 해서 페이를 할 수 있게끔. 예. 나만의 에스크로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에스크로. 이렇게 했을 네. 경우에는 아예 페이먼트가 내가 내는 게 없는 거죠. 그쵸? 재산세하고 보험료. 당연히 에스크로는 관리를 하셔야겠죠. 네. 에스크로는 관리는 하지만 내가 드는 돈이 땡전 한 푼 없다라고 하기는 또 그렇네요. 왜냐하면 HOA가 또 있잖아요. 네. HOA 외의 비용은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나가는 비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뭐 또 그런 상품이겠지라고 흘려 듣기보다는 이제 본인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 부모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주위에 또 연세가 또 62세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뭐 사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집 페이먼 때문에 은퇴를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영상에 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전화하세요. 거죠.